그 기간 운전하고 그냥 차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지금 검사장들은 어쨌든 전용차를 없애는 그런 개혁안을 냈는데 이 법원은 좀 이거 검토할 의사 없습니까? 네,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공동 사용을 하든가 검토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운전 기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그 이 출퇴근 시에 운전 업무 이외에 일과 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이외에 시간에